안녕하세요, 홍다터입니다. 방금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를 졸업한 입장으로서 지방 의대가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대끼리 좀 궁금하잖아요. 아, 이 의대는 얼마나 좋고, 이 의대 얼마나 안 좋고, 메이저 의대는 얼마나 좋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메이저 의대나 뭐 서울의대, 연세대 의대, 울산대, 성균관대 의대 뭐 이런 좋은 의대들의 장점은 많이 알고 있어. 그죠? 근데 이 지방대 의대의 장점은 모른단 말이죠. 지방의대 장점 첫 번째, 대학교 로망이 사라집니다. 이 뭐? 이게 뭔 헛소리인가 싶을 텐데, 여러분 대학교 로망이라 하면 뭐가 있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벚꽃이 피는 그런 곳에서 동기들 혹은 여자친구랑 술을 먹고 재밌게 하하호호 이야기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꿈꿨죠. 저는 특히 남중남고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이 이성에 대한 환상이 좀 있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2012년, 그때만 해도 그 푼에 오늘 5분 공부하면 내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쿠폰이 막 그런 걸레걸었단 말이야. 이 뭐? 아, 막좀 마음이 좀막 몽글몽글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이제 갔죠. 저는 제 고향과 완전 동떨어진 곳에서 의대를 나왔어요. 강원도에 있는 의대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3월 1일에 입학식 하러 가잖아요. 이제 아빠 차를 타고 대관령을 건너가는데 눈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꽤 내리는 눈이 아니고 한방눈이, 대관령 터널, 그때는 평창 올림픽 전이어가지고 약간 애매한 그런 길이었는데, 터널 되게 많아요. 터널 지날 때마다 눈이 막 내리는 거야. 어? 벚꽃이 아니네? 어? 3월인데 눈? 낯선데? 하지만 이때만 해도 좀 눈살을 함께 만드는 추억, 그런 게또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입학을 했지. 못 맞췄지롱. 고등학교 때 해본 대학교 캠퍼스 투어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만 해봤어요.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 예쁜 누나들, 예쁜 건물들, 와, 역사 깊고. 연세대 가봤어요. 연세대 문과 건물 막 잠재기 동굴 장난 아니란 말이야. 고려대는 입구부터 뭐 성이야, 성. 사실상 거의 성 난단 말이죠. 근데 나는 학교로 가는 길인데, 남들은 뭐 예쁜데, 막 엄청 병원 이쁘고 이런데 하는데 산이 많아. 약간 첩첩산중이야. 산이 이렇게 막 있어. 대학로가 왜?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사실은. 뭐지? 학교 정문에는 논밭이 하나 있었어요. 밭인가? 뭐 하나 있었어요. 농사 짓는 걸로 하나 있었고. 이거 뭐지? 이 뭐? 저희 학교는 본일, 예의, 예일 이렇게 한 방에 같이 사는 그런 구조예요. 딱 들어갔는데 본일 선배가 딱 앉아 계시고, 예의 선배님이 앉아 계시고, 제가 예일이니까. 그때 방이 되게 좁아. 좁고 뭔가 무서워. 본일, 예의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입학하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그래. 안녕. 하자마자 깨달았죠. 이게 대학교구나. 제가 생각한 대학생활은 유비랑 관우, 장비의 고원결이급은 아니어도 예쁜 곳에서 먹을 줄 알았는데, 눈이 내리는 그런 곳에서 생활하게 됐고, 방은 선배님 두 분과 함께 지내게 됐다는 점. 안 돼! 처음부터 뭔가 대학생활이 내가 생각한 대학생활이 좀 다르구나 라고 했던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지방의대 장점이라면 대학교 생활이 별거 없다는 걸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의대 장점이 맞지 않나. 명문대 의대보다 지방대 의대가 좋은 점두 번째, 입소심을 하게 된다. 저희 의대는 한 건물 안에 본일, 예의, 예일이 다 살았어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돼요? 다른 과는 아예 섞이지 않고 본일, 예의, 예일이 한 방에, 한 건물에 살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 대도시도 그렇고, 좀 지방은 놀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근데 부산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뭐 익산이라든지 전주, 강릉, 춘천 이런 데는 놀 곳이 마땅치 않아. 영화관도 몇개 없어요, 애초에. 두개 있나? 강릉은 한개 있고, 춘천도 두 개인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문이 하나 퍼지기 시작하면 모든 걸다 들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영화관에 앉았으면 누가 썸 타는지 다알수 있다. 실제로 영화관에 그냥 주말에 앉았으면 누가 비밀연애하고 누가 썸 타는지 다알수 있어. 그리고 행동거지를 되게 조심하게 돼. 입조심도 하게 되고. 왜냐면 내 소문 하나가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의과대학 건물 안에서 계속 와전이 돼, 와전이. 쟤가 쟤랑 눈만 마주쳤는데 다음날 보니까 쟤랑 쟤랑 둘이 눈만 마주친 게 아니라 입도 마주쳤다. 이런 식으로 막 과장이 돼. 그때 든 생각이, 아, 입조심해야겠다. 못 맞췄지. 누가 선배 욕하잖아요? 그 어느 생각 선배가 듣고 있어. 좀 불만이 좀 있어? 물어봐요, 선배가. 아니요? 아, 형, 야, 형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래? 근데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아, 그거는 그게 아니고, 형 이게 토막토막 들어서 그렇지 다 들으면 그게 아니에요 하면서 막 설명해야 돼. 그럼 형이 듣고, 아, 그게 그거야. 아, 난 섭섭할 뻔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군대 내무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입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광역시에 있는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고 갔는데 친구가, 아, 왔냐 이러면서, 오늘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밥 사고
커피 살 거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예의 바른 친구가 내 친구였구나. 귀를 포기하고 입을 살리는 거죠. 배는 부르는데 귀가 좀 아파. 피가 좀 이렇게 나요. 이렇게 흘러. 좀 그런 느낌인 거지. 그 친구가 나를 데려가는데 의대가 50명짜리 의대는 모르는데 100명, 120명 이런 의대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의 1부터 본사까지 서로 얼굴을 몰라요. 애매하게 안단 말이야. 누가 동아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욕을 한다거나 교수 욕을 한다거나 선배 욕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만 귀가 쏙쏙 들려요. 쏙쏙. 그래서 거의 학교도 어떤 교수가 그죠? 그죠? 그조만 하루에 한 200번 하는 사람 있어요. 그조만 하는 교수. 그 교수 욕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후배들 나를 몰라. 나도 후배들 몰라. 얼마나 이 깔끔한 선배야. 그죠? 나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동네 그냥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야. 앞에 멍하니 앉아있으면은 누가 그 교수 욕을 해요. 그죠? 그 새끼 막 개빡시 아니야. 욕을 해. 그러면 나도 가만히 보고 있지. 그래서 아, 제가 내 후배구나. 아, 욕 찰지다. 이러고 이제 자리를 쓰고 옮겨요. 저희 학교는 50명밖에 없는 의대인데도 그랬는데 그 친구는 150명 이러니까 진짜 서로 모를 거 아니에요. 선배 욕은 하고 싶고 근데 누가 누군지 모르고 도시는 작고 이러니까 나를 차를 태우더만 어디로 막 가. 도착했는데 카페가 엔젤리너스가 아니고 엔젤인 뭐였어? 할리스 커피면은 할리스로 안 하고 홀리 커피 이런 것처럼 뭔가 할리스에서 LYS를 삭제한 그런 느낌 카페 있죠. 그런 것처럼 엔젤리너스가 아니고 데모니너스 뭐 인테스 이런 거에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피고 있어 카페에서. 담배 피면서 신문을 보고 있어. 그런 데를 가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선배들이 젊은 애들이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그런 카페를 데려가서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지방대는 입조심을 하게 된다. 두 번째로 학벌부심이 사라집니다. 이게 되게 은근 중요한 거야. 지방대 약간 애매해요. 서울대 의대, 연세대 의대, 한양대 의대, 고려대 의대 뭐 이런 데는 애초에 학교도 유명하고 의대도 좋아. 의대도 유명해.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이 돼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기가 아주 안성맞춤이야. 뻘부심, 으뽕부심 두 개가 안성맞춤으로 뽕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대. 제가 나온 학교는 제가 예과 1학년 때부터 학교 1년 휴학하고 예의 1, 예의 본 1, 2, 3, 4 하면서까지 친구들한테 학교 이름을 말할 때마다 친구들이 내 학교 이름을 몰라. 뻘부심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은 내가 거들먹 거리고 싶은 거가 대뜸 이래. 너 인솔을 못했잖아 이래. 맞는 말이야. 틀린 말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연세대학교 화학과를 복귀했지만 실제로 간 거는 지방대 의대니까 나 인솔을 못한 거 아니야. 대뜸 친구가 그래요. 너 지방대 출신이? 뭐 그 부심을 부려? 이런 말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도 할 말 없지. 맞는 말이죠. 여러분 틀린 말을 하면은 화내는 게 맞지만 친구가 맞는 말 할 때 화낸다? 그건 좀 뭔가 이상해. 그래서 어뜩하죠. 아 그러네? 내가 부심 부릴 수가 없네 이러면서 바로 납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예일 때부터 이런 부심 사라졌고 학벌부심 사라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항상 겸손해지고 학벌부심이 없다는 점, 이게 바로 지방대의 장점이 아닐까. 나머지 장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